좋은 손금일수록 말년에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초년복이 좋았어요. 중년까지도 좋았어요. 말년에 복이 없어요. 그 사람 참 비참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말년복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재물운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와야지 됩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 그 외에 다른 선들이 너무 진한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선이 선명하지 않으면 돈을 잘 벌어도 유명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선하고 관련이 많고요. 자, 돈을 잘 버는데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좋아하고. 그러면 태양선이 선명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금을 볼 때 오른손으로 봐요? 왼손으로 봐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 손을 봐야 됩니까? 남좌, 여우.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요? 그것은 관상을 볼 때 남좌, 여우로 보는 게 맞지만 손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손금은 이 뇌의 정보가 손으로 연결이 돼서 기록이 남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측뇌는 좌측으로 기록이 남고요. 좌측뇌는 우측선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손이 후천의 노력을 하고 보시면 되고 잘 쓰지 않는 손은 먼 미래 후천적인 운세로 살펴보면 맞습니다. 두뇌선 끝이 두 갈래에서 세 갈래 나눠진 경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로 3대선이 있습니다. 가로가 뭐예요? 감정선, 두뇌선,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은 가로 3대선으로 제일 중요한 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로 3대선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선이 어떤 선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선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두뇌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이 두뇌선은 위아래 중심을 잡아주는 선인데요. 네. 생명선이 조금 부실하다라고 해도 두뇌선이 확실하고 선명하면 재물을 모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선이 조금 부실해도, 감정선이 약하고 끊어지고 꼬였다라고 해도 두뇌선만 선명하고 확실히 나와 있다면 재물운세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두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 한 가닥은 제2화성구,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요. 요 구역이 제2화성구인데 제2화성구는 현실적인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예? 예. 보통 이쪽 구역으로 뻗는 분들이 현실적인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예, 돈을 모으시는 탁월한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닥이 어디로 가요? 또 한 가닥이 이 수성구 위쪽으로 뻗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물운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은 어디로 내려가요? 월구 하단부로 내려가죠. 자, 월구 하단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월구는 창조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구역인데 이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뇌선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은 예, 창의력이 있으면서도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러면은 세 갈래 갈라져서 좋다라고 하면 네 갈래 다섯 갈래는 더 좋지 않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세 가닥까지만 좋습니다. 네, 네 가닥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면 마음의 안정,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에너지가 오히려 분산이 됩니다. 안 좋습니다. 자, 이 두뇌선이 두 번째예요. 수성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수성구는 바로 재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풍수에서는 물을 돈, 재물로 봅니다. 실제로 이 수성구는
목화 토금수 새끼 손가락이 돈과 관련이 있는 부위가 바로 새끼 손가락이면서 이 수성부예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두뇌선이 뻗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재투자, 그죠? 예. 이쪽으로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두뇌선이 이곳으로 뻗어서 돈을 잘 모을 수는 있는데 인간성은 별로더라고요.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 돈만 밝혀요. 돈만. 예. 아주 자린고비가 많고요. 베푸는 게 없더라고요. 예. 재물운이 강하니까 재물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인간미는 떨어집니다. 인간미. 그래서 안 좋은 인간관계로 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저는 이 손금만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유심히 봐요. 아 근데 별로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나 재물복은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자 손금의 대표가 바로 이 막진 손금이에요. 예. 이 손금의 특징이 뭐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으로 달린다라고 해서 이 막진 손금은 재벌 아니면 거지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이 실제로 있습니다. 남들보다 투자도 과감하고, 예. 이 일단 과감한 게 특징이에요. 막진 손금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연애 계통에 막진 손금도 많고요. 막진 손금은 성공할 때까지 실천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 안 해요. 딱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올인? 감각이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눈치? 끝내줘요. 막진 손금은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운명선을 봐야 됩니다. 예. 이거 일자로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운명의 고속도로. 그쵸? 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 뻗어 올라가는 도로가 있을 때는 성공 확률 70에서 80%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져서 태양선이든 사업선까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예. 자, 또 돈이 계속 들어오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이 선인데요. 재물선이죠. 재물선이 한 가닥 나와 있는 게 뭐 그렇게 재물하고 관련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서 새끼 손가락 많이들 무시하죠.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떨까요? 자, 야쿠자들이요. 야쿠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 새끼손가락을 자릅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요. 쓸모가 없어서 자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명칭도 새끼일까요? 새끼. 그죠? 자식을 볼 때도 이 새끼손가락으로 봅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 새끼손가락은 자식도 보고 남자에게는 스템이나 여자에게는 자궁으로도 보지만 채무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손에 이 아귀의 힘을 줄 수 있느냐? 새끼손가락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힘을 끝까지 못 쥡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마지막 새끼손가락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 짤막하지만 감정선 위에 일직선으로 내려온 이 재운선, 재물선이 있게 되면 많은 건 안 좋습니다.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좋은 거예요. 자, 세 가닥 이상은 나빠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요. 나갑니다. 자, 이곳이 선명하게 되면 건물이 예, 뭐 한 세 채에서 다섯 채 있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 단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한두 개의 선이 있는데 선명해요. 좋아요. 자, 결혼선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 선이 가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로 나오는 이 선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면 안 좋아요. 재운선이. 자, 이 재물선을 결혼선이 나와서 자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배우자 문제나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돼요. 이 재운선이 한두 가닥 나오는 것은 좋지만 가로로 뻗는 결혼선이 이 재물선을 끊으면 말썽이 생기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